묘하게 뭐냐? 내가 지금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이 묘하게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무음 상태일 때 노이즈가 이렇게 싹 끼어요. 기본적인 노이즈가 이렇게 싹 끼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헤드폰 앰플을 딱 만지면 노이즈가 확 줄어들어. 그리고 내 머리 그입 앞에 있는 마이크를 싹 만지면 그래도 노이즈가 확 줄어들어. 아, 이게 그라운드 루프라는 거구나. 역시 그 3만원짜리 저그 뭐냐 접지가 잘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3만원짜리 그 콘센트? 멀티탭? 그걸 한번 사볼까? 하, 어제 여기에 뭔가 수상한 놈이 있다는 거를 깨달았지. 여기 어디에 뭔가 수상한 놈이 있다는 걸 빌어먹을. 아, 이거 그래서 있구만. 그런데 일단 봅시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세이프하우스가 없어. 야이. 세이프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어.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길로 이렇게 따라서, 많이 간 길을 따라서 차를 돌려놓거나 아니면, 아이, 세이프하우스가 없어요. 너무하는데? 세이프하우스가 있어야 뭐, 차를 두고 가든지 할거 아니요. 다들 뭐 차를 저기다가 갖고 온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너의 피를 무서워하지 않는 BT? 라는 게 있네. 64 라지 하트맨의 연구소. 여기가 많이 춥구만. 타임펄 농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차로 다닐 만한 길이 못 되는 것 같은 데다가 세이프 하우스도 없고, 하다못해 의사 쪽으로 가서 의사 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나? 의사. 아, 세이프하우스가 여기 하나 있긴 있다. 세이프하우스가 저기 하나 있긴 있다. 저기다 일단 차를 놓고 타임펄 농장 쪽으로 가서, 아니면 기상관 측소나 타임펄 농장이나 그쪽으로 가서 아씨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오? 어허. 저쪽이군. 아마 이쪽으로 가면 또 아이고 으이차 이차차차 아이 뭐 BT지대 한 판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놨어. 아이 젠장. 아, 젠장. 제발. 어 근데 한 마리만 나오네. 우와. 우와 젠장. 아 심하게 손상된 화물 오래된 기록 매체. 오래된 기록 매체 이거 하트맨 거지? 와이 젠장. 야, 차차차차차. 으이씨. 어, 큰일 날 뻔했다.
어설트 라이플 레벨 2야 또? 레벨 1도 아니고. 레벨 3도 아니고. 헐. 해냈다. 아이고 힘들다. 어이씨, 그리고 엄청 많이 주는데? 아, 하트맨 연구소 화물이 많이 상했어. 진정할. 근데 왜 하필 여기다 해놨지? 애매한 곳에 해놨어. 애매하지는 않나? 최후의 식사로 피자가 꼭 필요해요. 환장하겠군. 어디 보자. 어디 가야 되냐면은 넷 세이프 하우스야. 요 넷 세이프 하우스가 두 개가 아 이 위로 가야 되나 요 아래로 가야 되나. 일단 요 아래로 가자. 어차피 저기까지 집 라인 있어. Been a while, Sam. It's good to see you. Remember how to do this? You need to close your eyes and picture your destination.
이거 왜 나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접지가 되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한번 씻고 루도 한번 달래주고 아, 접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 해봤는데 실패했어. 젠장. 어우, 우리 루가 피곤해. 그럼 한 번만 더 해보고. 흠흠. 루 저거저거 요망한 것 저거저거 아무리 봐도 여자애 같아. 확실하게 성별이 그 명시가 되진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저저저 요망한 것이 아, 분석에 따르면 6,5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백악기 말기 해변을 통해서 해서 시간 여행을 한다면 그곳에 손자국을 남긴 걸까요? 잘 지내고 있어, 쌤? 아직 해안까지 못 갔지? 그래도 거의 도착했을 것 같아. 이 지역 포터들은 네가 없는 동안 블러드그레드가 큰 도움이 있어. 붉은 빛을 내고 있는데 이 비티를 만나면 불쌍한 포터 녀석이 겨우 살아서 도망쳤다고. 아이씨, 최후의 식사로. 마운틴 노트 시티에서 피자를 가져와서 마지막 선행을 어쩌고저쩌고? 코트와 부츠를 배달해줘서 고마워. 피터 앙글레르, 너는 좀만 기다리고. 내가 일단 그놈 뭐냐, 내 저놈의 이름은 이미 알아내놨어요. 검색을 해갖고 베테랑 포터라 그랬어. 아, 빌어먹을. 베테랑 포터, 내 니놈을 기어이 어? 찾고 말리라. 봤던 거지? 넘기기 있으니까. 삥. 삥. 좋아요 200. 아, 어? 역시 여기가 알박기 하기 좋은 곳이었군. 아, 이 차도 있네. 차고에는 뭐 차가 이것저것 많구만. 그런데 당장은 뭐 당장은 그렇다 치고, 저건가? 저거 같은데? 저기 지금 머리 바로 위에 보이는 저거, 저거 같은데? 베테랑 포터. 내 이름만 베테랑 포터라는 걸 알아내고, 로봇 공학자, 정신주의자.
아하이,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스티키건, 등반용 앵커, 사다리 두 개, PCC. 갖고 가야 될 거야. 개인 사마를 넣고. 아, 올테레인 스켈레톤이 다 망가져가는구나. 크래비티 글러브는 아직 쌩쌩해. 그러면 이것도 망가져가고, 블러드 그레네이드가 없을 거야. 프랙팩 8개, 올테레인 스켈레톤, 블러드 그레네이드 5개.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비살성 어설트 라이플 레벨 3 하나. 블러드 그레네이드면 충분하겠지만. 재활용, 올테레인 스켈레톤, 올테레인 스켈레톤. 세라믹이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스티키건도 하나 필요하려나? 어? 혈액팩이랑 뭐 사다리나 등반용 앵커 이것저것 많았네? 아, 스켈레톤도 있었어? 씨. 세라믹 320짜리도 있어. 저거 같은데. 베테랑부터. 맞는 거 같지? 아, 플로팅 캐리어 하나 갖고 올 걸 그랬나? 스트라이크를 한 대 갖고 오자.
보다는 트라이크가 나을 것이야. 얍. 뭔데 너는? 세라믹 80? 저기 갔단 말이지. 뭐 그래도 굉장히 거시기한 곳에 살진 않네. 저기면 저쪽에서 넘어오기는 힘들겠지만. 아 근데 그러면은 의뢰가 어디 어디에 있을까? 저기란 얘기는 저 뮤캠프 터로라는 의뢰도 있을텐데. 차라리 저 뮤캠프 터로우라는 거라면 그나마 낫지. 터로우라는 거면 그나마 낫지. 어 그래 저기네. 오, 별거 아니네. 좀 숨어있다 뿐이지. 수집가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어 음악가고 씨. 음악가고 수집가는 진짜 아우 진짜 이씨 진짜 아주 그냥 확 그냥 아우 진짜. 뭐야? 오, 입구 어디야? 아이, 좀 뭐라? 들어가지도 못하네? 웰컴 샘 포터 브리지스잖아. 그러면은 설마 이 근처 어딘가에 분실물 같은 게 있단 얘기니?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이지. 세이프하우스 달려갈 수가 있구만. 이쪽으로.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올라가면서 스캔을 몇 번 해보자. 일단 BT가 슬슬 나오는 곳이고. 되고 꽤 멀군. 꽤 멀지만 아마도 갈 수는 있어. 꽤 멀지만 아마도 갈 수는 있는데. 아씨 베테랑 포터 어디 있는데? 아마도 저거구만. 저 그 고생물학자? 지질학자?
뭐 걔네들을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든 가라고 되어 있는 그런 애들이야. 아, 문도 닫혀 있어. 아예 문도 닫혀 있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타임폴 쉘터는 저기 있는데 다 망가져가네. 저것도 다 망가져가네. 타임폴 쉘터인데 다 망가져가. 아이고. 아니야, 세라믹을 넣어놓고 오면 되지. 세라믹을 일단 여기 넣어놓고 내가 차고가 꽉 차서 여기다가 넣어놓질 못한다, 야.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아니구나. 금속 400 있으면은 저거 되네 또. 어디 보자. 마운틴 노트 시티에서 피자 배달을 해달란 말이지. 뭐 시간 제한 걸어놓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내구도 너 내구도 얼마니? 내구도 아직 77% 남았네. 내구 좀 떨어질 때쯤에 내 업그레이드를 해줄게.
수집가 인근의 타임펄 쉘터 레이크노티 시티 인근. 이제 아무 말도 없어. 이용할 때마다 친해지나? 가브리엘, 이 사람 있군. 스트랜드 계약을 체결해두자. 은근히 요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다른 고생은 안 했으니까 루랑 가볍게 한 번만 놀아주고 빙글 깍둥. 그리고 몬스터 좀 빨아주고. 아이고. 아우, 확 그냥 5킬로. 근데 얘는 뭐 그냥 피장가 보네. 일부러 뭐 어설트 라이플 이런 것들도 등에다 맸단 말이지. 요렇게 해야 트럭 리버스 트라이크가 요게 이거밖에 없네. 그래야지 이 위에 이렇게 하거든. 내가 분명히 여기에 트라이크를 하나 넣어놨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트라이크를 안 넣어놨네? 트라이크를 안 넣어놨네. 아하이, 진정할.
트럭은 많은데 트라이크가 안 보인다. 오, 트라이크다. 근데 여긴 버리고 가기가 안 좋아. 하다못해 버리고 가더라도 저 세이프하우스에서 버리고 가야지. 저 근처에 트라이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베테랑 포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위치는 찾았는데 트라이크 하나 있다. 저 방어력 강화 타입인가? 차고에 트라이크 있니? 트럭 어, 트럭밖에 없어. 그새 비가 또 그쳤네. 이게 배터리 강화 타입인가? 방어력 강화 타입인가? 방어력 강화 타입이네. 야, 저. 이 시키들 여기서 길막하고 있는 거 봐. 여기다가 차 세워서 길막하고 있는 거 봐, 아주. 트라이크를 배터리 강화 타입으로 바꾸고 싶은데 배터리 강화 타입 트라이크가 차고에 있니? 차고 배터리 강화 타입 트라이크는 없군. 그럼 뭐 가지 뭐.
내가 국도를 쫙 깔아놨어 임마. 어디 보자. 정신주의자였구나. 혹시라도 뭐 베테랑 포터가 까먹은 게 있으면은 내가 배송을 해서 날먹으러 하려고 그랬더니. 람다 트럭이다. 아, 역시 배터리 강화 타입이 듬직하다니까. 어디까지나 갈 수 있을 것 같잖아. 어디 보자. 여기서 크래프트맨 그리고 다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군.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아이 도로가 갈라지고 있어. 도로가 점점 갈라지고 있어. 아이고 이거 뭐 이 거의 다 망가져 가네. 근데 뭔 이별의 피자야? 이렇게 구구절절한 저거를 매일 내용을 내가 정확히 읽지 않았지. 왜 이별의 피자지? 이혼하니? 최후의 식사.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해 연락드린다는 점을 감안해주세요. 아씨 뭐야. 야 뭐야. 됐다. 실적 평가를 표시합니다. 어썸이지. 그래도 별 한 개는 뭐 넘어가네. 그래도 별 한 개 안 넘어갔네? 이 쉐키거. 아예 안 넘어갔어, 별 한 개를? 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냥 빠른 이동을 해버릴까? 어차피 저거니까 빠른 이동을 해버리자.
프레자일 점프. 어디 잠깐만. 이거지? 아닌가? 요거 같은데? 샤워를 하고 다음 루랑 놀아주고. 근데 여기 맞나? 까꿍. 숨겨진 프레퍼가 당장에 뭐 저걸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아, 여기 맞다. 여기가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아이, 코바야시 상이네. 아이, 빌어먹을. 아이, 망가졌어. 부츠 클립에 부착. 블러드 그레네이드는 다 썼니? 아이고. 그럼 혹시 모르니까 안티비티 핸드건. 에이씨, 별것도 아니네. 아이구야.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야, 탯줄.
아이. 아이 걸렸다. 아예 얼마 안 되는군. 아, 이게 있구나. 아, 제일 가까운 세이프 하우스가 근데 저기야. 어디 뭐 좀 가까운 세이프 하우스 없어? 여기 지형이 거시기 해서 안 되는 거요? 지형이 굉장히 거시기하고 멋있기하긴 한데 말이죠. 요렇게 들이박아도 안 되나, 여기는? 어디 보자. 의뢰 수주. 고생물학자. 아니, 지질학자. 그리고 고생물학자. 아이구야, 가지가지 한다. 지질학자에 다녀온 다음에 고생물학자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족 지질학자가 선사시대 멸종사건 연구 일환으로 화석을 연구 중이다.
이미 꽤 오랜 시간 발굴을 감독 중이라 카이랄 오염 부작용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발굴 중에 카이랄 오염에 과하게 노출된 결과겠지. 현장의 오염물질을 제대로 제거하기 전에는 그가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그의 건강도 나아지지 않겠지. 그래서 자네가 그에게 카이랄 오염 세척제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 팀이 조사 중인 지층은 백악기 말기의 것이었어. 공룡의 시대를 끝내고 소형 포유류가 지구를 물려받게 된 악명 높은 대규모 멸종 시기지. 5대 멸종 중에서 가장 최근이며 세상에 일어난 큰 규모의 멸종 중 하나야. 아무튼 팀은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더군. 그게 뭐라고 생각해? 해변 화석이야. 그게 정말 해변 화석이라면 그는 엄청난 발견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샘, 최대한 빨리 그에게 카랄리움 세척제를 전달해야 해. 한 가지 더 있다, 샘. 이번 배송은 안티매터 봄을 운반하는 일이다. 발굴 현장의 브리지스 고생물학자가 요청한 거지. 그 친구가 연구하려는 화석이 이탈에 깊숙이 묻혀있어서 폭탄으로 파내야 하는 상황이다. 자네에게 고성능 폭탄을 다룰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니 다시 강조한다. 케이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파손돼서는 안 된다. 망할 것들. 소모하는 스태미나 속도가 줄어들고 차량에 적재하게 된다. 샘, 잊지는 않았겠지만 그 안티매터 봄은 매우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 특히 플로팅 캐리어나 차용을 사용할 때라면 말이지. 이상이 발생하면 경고음이 울릴 거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하나는 시트에 고정하고 하나는 차량에 적재해두고 재활용, 오래된 기록 매체. 케이스 손상도가 100%야? 너 왜 케이스 손상도가 이렇게 높지? 케이스 손상도가 너무 높은데? 케이스 손상도가 왜 이렇게 높아, 진짜. 혈액팩 두 개. 블러드 그레네이드 세 개. 아이씨, 맞았잖아. 좋아,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섬세한 운전으로
일단 저 위에 있는 아까도 갔던 케이스 손상도가 왜 이렇게 높아? 좋아, 좋아.